자, 랜덤 극한 진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더 맛있어 보이게 홈쇼핑처럼 해주세요. 영상 한번 이따 같이 보죠. 야, 너희들 도라이지. 아니, 고기 두접 올려놓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아, 서빈의 홈쇼핑에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인가요? 뭐죠, 이거? 다시 할게요. 어디 보이죠? 안심? 아, 서빈의 홈쇼핑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일일 홈쇼핑 진행을 맡게 된 서빈입니다. 아,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 앞서 너무나도 흥분이 되는 제품인데요. 지금 저녁 시간대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허기지시죠? 헝그리 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저녁, 여러분들의 배, 허기진 속을 달래줄 오늘 한우 안심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 고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특별히 두 점, 제가 싸게 38,5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기를 먹게 되면 바로 마음이 안심이 돼서 안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심을 먹을 때 주의할 점 바로 옆에 마늘 4점과 함께 같이 드시면 더욱더 꿀잼, 허니잼, 좋은 맛있는 저녁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술은 좋은 데이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이 안심 38,500원에 지금 모시고 있고요. 바로 홈쇼핑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싸게 저희가 할인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날 강도라고요? 강도는 여러분이 아닐까요? 동물원에서 맹수가 뛰쳐나와서 마을을 휘젓고 있는 뉴스 속보처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도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강아지랑 산책하고 있는 걸 보고 동물원에서 맹수가 뛰쳐나와서 마을을 휘젓고 있는 뉴스 속보처럼 해달라고요?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앵커 임경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물원에서 뛰쳐나와 맹수가 마을을 휘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야생성을 발휘해서 동네 주민들을 경악에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임경석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임경석 리포터 진행해 주시죠. 현장에 나가 있는 임경섭 리포터입니다. 아, 이곳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에서 당장 뛰쳐나온 맹수가 지금 동네 마을을 휘젓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차 되어 있는 바닥판을 열심히 밟고 있으면서 아주 차를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야생 맹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마을을 활개칠지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당분간은 집 밖에 나오지 마시고 집 안에서 꼭 방콕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섭이었습니다. 미조리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야구생했다 너 잘하네. 씁쓸하죠, 이렇게? 유튜브 보는 모습을 엄청 긴박하게 진행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일단 한번 보죠. 아니, 이거를 긴박하게 진행해달라고요? 아니, 싫어요 누르고 구독 취소 누른 영상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유튜브 서빈의 라이브의 진행자 임경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서빈의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이 본인이 서빈의 라이브를 보고 재미가 없으면 바로 싫어요와 구독 취소를 눌러버리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요. 과연 우리 박지원님이 보내주신 영상에서는 우리 박지원님의 웃음 포인트를 서비가 잡았을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님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습이기에 일단 마이크, 자, 바로 싫어요를 눌러버렸어요. 네. 너무 재미가 없었던 나머지 바로 싫어요와 구독 취소요를 눌러버리는, 아, 정말 안타까운 영상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지원님의 어떤 웃음 포인트를 서비가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경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초 아들 작년에 축구 퀴즈 에스코트 했던 영상입니다. 아들은 권창훈 손잡고 입장해지요. 축구 해설처럼 하면 될까요? 아, 아나운서처럼 한번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임경섭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대 대한민국 친선 A매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순간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맨 앞에 손흥민 선수가 입장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특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권창훈 선수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 우리 이정진 선수인데요. 바로 제 유튜브 구독자세요. 네, 구독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이정진 선수 여러분들 한 번 찍어주세요. 예. 은비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저희 조카예요. 더빙해주세요. 심플한데 좀 무섭네요.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속마음을 더빙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가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너를 사랑해. 너가 너무 좋아. 아니야, 난 마음이 변심했어.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하지. 난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바로 이 곰돌이야. 자, 둘이 한번 뽀뽀해보세요. 자, 뽀뽀. 내가 너 부끄럽다. 니들 뽀뽀를 참 잘하는구나. 근데 혀는 내밀면 안 된다. 은비님 그리고 조카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한번 보죠. 일단 죄송합니다. 다음 분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걸로 강의 영상 완전 긴박하게 찍어주세요. 세상 급하게 막 완전 다급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영상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뭐하냐? 야, 글씨도 안 보여. 이건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게? 강의 영상을 이걸로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보여야 말이지. 안 보여.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얘들아, 책 펴라. 자, 오늘 배울 단어는 당의 지배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사다. 한국사 좋아하냐? 세계사야? 세계사 선생님이 지금 그 자가격리 중이셔서 내가 대신 들어왔다. 불만 있는 사람 나가. 나가! 자, 먼저 운영 체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각 나라의 고대 국가 발견에 영향을 주었어. 자, 이거 외워두고. 그러나 8세기 중반 당에서는 우리 철도사 안록산과 그리고 그의 부하 사자명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바로 안사의 난이란다. 밑줄 긋고 별표. 안사의 난 뭐라고? 리필 앤 리필. 안사의 난이라고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선생님 시험 문제 바로 내버릴 거야. 아시겠어요? 뚝배기 깨버릴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귀족의 장권 소유가 늘어나서 균전제가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균전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 그럼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나 네이버를 검색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지금 바쁘기 때문에 칼퇴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 핵심 포인트, 이런 혼란 속에서 농민의 반란이 바로 우리 황소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은 급격히 쇠망해서 멸망했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 황소의 난이 일으킨 우리 귀족들을 뭐라 그랬어? 저분의 마음을 대변해주세요. 맞는 사람이요. 참고로 생일날 맞은 거예요. 뭐죠? 아, 지금 이 선수가 맞은 거구나. 저분의 마음을 대변해달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생일인데 뭐 먹지? 아씨! 내가! 아, 생일밥 존나! 아! 좋아했습니다. 2015월에 하는 1월 카운트다운이요. 일단 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경섭입니다. 아,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광장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현장에 계신 우리 리포터 임경섭 씨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섭 리포터. 네, 임경섭 리포터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있는데,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자 8 7 6 5 4 3 2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지난 2019년 많은 일이 있었을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만두피처럼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고 술술 풀리라는 의미에서 만두피를 준비했어요. 하늘에 달라고 있는 만두피 모시고요. 이 재해정 소리와 함께 2019년 마지막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리포터 임경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수라는 영상인데 엄청 신기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보죠, 어떤 영상인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1 더하기 1은 2마술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경섭이고요. 오늘 엄청난 마술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마술! 전세계 최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그의 마술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1을 더해서 2가 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전세계 최초 1 더하기 2 마술이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1 플러스 1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